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냥코 대전쟁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제가 드디어 이 냥코 대전쟁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한번 가봅시다. 아, let's go. 근래 제가 이 냥코 대전쟁 매니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게 뭔 재미인가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웬걸? 개꿀 재미인데? 그래서 이 냥코 대전쟁 여러분들과 같이 좀 즐겨보기 위해서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. 일단은 뭐 자주 플레이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, 일단은 주말마다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, 이 냥코 대전쟁 이건 뭐 정규 편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. 오늘 좀 플레이해보고 좋아요가 1000개를 넘으면은 정규 편성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, 저는 냥민이 그 자체입니다. 아무것도 몰라요. 이 게임이 좀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고인물들이 좀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략법이나 이런 것들 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. 예, 그거 좀 보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전투 개시부터 일단 가볍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맵, 제가 튜토리얼을 바로 깨자마자 녹화를 킨 거거든요. 얘네들 어차피 나중에 버릴 거잖아요. 레벨업 올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, 이런 또랩들도 레벨업 다 해줘야 되나요? 그리고 EX 캐릭터, 아 일단은 신 구입하자. 고양이 지갑 올려주고 연구력까지. 냥코 대전쟁 세계편 호주부터 한번 뚫어봅시다. 가자! 둔둔둔 신의 기적을 믿냐? 따다다다. 저 지금 신 처음 부르는 거거든요. 베이비 러쉬 1분간 캐릭터의 연속 생산이 가능합니다. 아 근데 이거 바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받아라 신의 권능. 이게 원래 생산 속도가 좀 있는데 바로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. 1분. 와! 몰라 그냥 계속 소환혀. 그렇지. 와우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무쟁 무쟁. 너무 센 거 아니야? 와, 순식간에 맥스 모드로 돼버리네. 이렇게 되면은 밸런스 파괴죠. 그냥 스테이지 공짜로 뚫었습니다. 나이스, 완전 성공. 알았어, 하기래. 일단 뭐 호주는 그냥 거저 먹은 판이니 싱가포르는 제대로 한번 뚫어볼게요. 일단은 가볍게 기본 냥코 한 마리 소화해주고, 그다음에 탱크, 탱크 냥코 한 마리로 몸빵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레벨업 한번 하고, 자 다음 상대 누굽니까? 어우, 댕댕이가 마구마구 냐우는데 냐옹이들 앞에서는 댕댕이들 아무 의미 없다. 니들 그냥 다 죽었어. 이 세상은 우리 냥코가 접수한다. 자, 그 다음에 도끼 냥코 소환해줄게요.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400원짜리 모으기 전에 레벨업 한번 해야 될까? 아니다, 다음에는 400원 모아서 롱다리 냥코 소환 갑니다. 얘가 밸런스 파괴거든요. 이 싸움을 끝을 내려왔다 내가. 어우, 싱가포르도 그래도 잘 뚫는데? 아직은 뭐 막히는 구간이 아닌가 보네요. 자, 다음은 돈 조금 더 모아가지고 3레벨 바로 레벨업 합시다. 비싼 놈으로 다 소환 제껴. 거의 다 왔어. 400원짜리 한 마리 더 소환해볼까? 개체수도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딜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. 하하. 가볍게 뚫어내는 그림 나오죠? 오케이, 달려보지. 잠깐만, 갑자기 좀 많이 나온다? 좀 뭔가 밀리는 그림인데 기분 탓인가? 뭐야? 아 저거 밀리냐? 설마? 나도 개체수로 가자. 아 쌈마이들이 많이 뭉쳐있으니까 좀 힘드네 이거. 어이구 이거 아닌데? 이거 갑자기 밀리네? 안되는데? 이거 유닛 레벨이 낮아서 이제 슬슬 밀리는 구간인가요? 이거 이렇게 가다가 또 저거 쫄라맨 많이 소환하면 제가 밀릴 거 아니에요. 힘들었지만 어떻게 끝내는 그림이 이제 나왔네요. 그렇지! 싱가포르 완전 승리 완료. 자,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? 탱크 고양이에 이어서 황소 고양이 신캐릭터. 얘 열어야 되나? 근데 확실히 이제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왔네요. 이거 지금 우주편까지 나왔는데 세계편에서부터 벌써 헤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또 궁극의 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. 궁극의 비기 발떡! 흑우! 소환술!
뭐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초보자 응원 기간 한정 플래티넘 티켓이 떴다고요. 한번 살펴봅시다. 초보자 응원하는 플래티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슈퍼 레어 캐릭터를 반드시 획득할 수 있는 플래티넘 티켓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통조림도 100개 뭐 이것저것 아이템도 다 주고요. 초특가로 모시겠습니다. 7,990원. 이건 꼭 타야 해. 이 플래티넘 패키지 구입해서 울트라 슈퍼 레어 빨리 뽑아가지고 빠르게 뚫어봅시다. 그렇지! 아, 플래티넘 티켓 한 장 획득. 자, 근데 여기서 나오는 플래티넘 캐릭터들은 완전히 랜덤인 거죠. 보니까 그냥 울트라 슈퍼 레어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보니까 쓰레기들도 있는 것 같던데. 자, 플래티넘 1회 뽑기 바로 진행해봅시다. 제발 제발 좋은 건 나와라. 아, 근데 이거 여기서도 성실한 후각 잡히는 건 아니겠지. 어찌됐든 플래티넘 뽑기 울슈레 최강 울슈레 넌 내 꾸야 일루 와. 너 울트라 슈퍼 레어 맞아? 아니 누가 봐도 울트라 슈퍼 레어 같이 안 생겼는데 너 카시루가가 이거 좋은 거 맞나요? 에? 아니야 좋은 거 이거 분명히 100% 좋은 걸 거야. 고양이가 맞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수수께끼 캐릭터 진화시켜. 잠깐만, 진화시켜야 되는 애인가요? 아니 이거를 키워야 돼 말아야 돼. 레어 뽑기라도 한번 해볼까요? 짜자자자자 뭐가 나오나요? 여기서 울트라 슈퍼 내려 나올 리가 없지. 그렇지, 기대도 안 했어. 자, 캐릭터 편성을 좀 해봅시다. 일단은 뭐 많으니까 울트라 슈퍼 레어 중에서 생산 코스트 3000. 얘 소환할 수 있는 거 맞아요? 소환 자체도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. 자, 다음은 네팔로 바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. 렛츠 고. 자, 오, 얘 네팔은 또 여기 왜 이래? 일단은 버텨야 돼. 무조건 버텨야 돼. 뚫기 힘들 겁니다 분명히. 존버각 살살 보면서 3000원까지 레벨업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모아서, 아, 이거 가시로가를 소환을 해야 되는데 버티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. 아, 일단은 계속 소환을 해주고 개체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. 계속 지갑 업그레이드 시켜주고. 일단은 개체수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3레벨 업그레이드 해주고, 자, 그 다음에 200짜리 한 마리 소환할게요. 아, 빨간색이 나왔다. 자, 이제부터 지금이부터가 문제예요. 자, 여기서 돈 모아가지고 320. 너무 빡세다. 아, 이거 버티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. 2700원, 3000원까지 가보자 제발. 존버가 뭔지 보여주자. 2800원. 좋아, 가시루가 소환각 잡혔어. 이 구간만 넘기면 된다. 할 수 있다. 저 빨간 돼지놈만 잡으면 돼. 자, 지금부터는 소환시켜서 버틸게요. 이 한 구간만, 저 빨간 놈만 잡으면 돼요. 오케이 오케이, 뒤로 밀리기 시작한다. 할 수 있어. 아, 음향사 한번 소환할까? 어우, 센 놈 죽었어. 음향사 음향 양코. 자자자 삐키 모아서 한방 뿡. 그렇지, 한방 한방 셀 거야. 어그로 끌어주고. 그렇지, 됐어. 3150원. 자, 이제 존버는 끝났다. 두둥둥. 하하하. 가시루가 소환만 있을 뿐. 3000원 구간은 머지않아서. 아, 빨간 돼지 또 나왔다. 아, 너무 빡세. 저 빨간 돼지도 너무 아파. 짜자자자자자. 가시루가 소환. 우와, 나왔다 드디어. 자, 이제 센 놈 들러다가 버티면서 소환 갑니다. 자, 과연 가시루가의 위력 3000원인데 얼마나 셀지 보자고요. 설마 1레벨로 겁나 약한 건 아니겠지? 해줘 제발, 답해줘. 제가 나 괴롭혔어 가시루가야. 저 빨간 애들 좀 혼 좀 내주라. 과연 위력은? 뭐야 너 3000원이잖아. 야 가시루가야, 너 3000원이야. 아니 공격 좀 해봐. 뚜시. 아니, 어? 울슐에 맞아요? 와, 그래도 가시루가
3,000원값 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아까보다 빨간 돼지 훨씬 빨리 잡았어요. 자 그러면은 한 방 칠 때 데미지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. 가시로가 으택 뚜시 뚜시. 뭔가 상당히 빨리 까이는 것 같다? 한 100 데미지 들어가나? 한 방에? 와 빨라 빨라 빨라. 마무리. 근데 이거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 되는 겁니까?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안녕코 대전쟁 예 처음으로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아직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. 냥코 대전쟁 고수분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거의 뭐 이거 휴지 키우기 대작전 느낌인데 열심히 키워가지고 우주편까지 달려봅시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냥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안녕.